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주차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군가야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주일날 목사가 메시지하면서 이렇게 티쪼가리 입고 저 서 보기는 처음이에요. 항상 정장 입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왜 제가 티를 입었으면 오늘 마치고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선교 가요. 예, 성경 왔는데 여기 단체 티예요. 단체 티에서 끝나고 11시 우리 보통 끝나면 11시잖아요. 11시 10분에 또 담임 목사님 기도도 받고 또 바로 막 출발하는 여러 일정들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오늘 좀 이런 모습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또 생생한 또 제가 가게 된 선교 현장 말씀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가게 될 이 인도네시아 현장은요 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예, 한 50명 예,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예, 50명 같이 가게 될 건데요. 인도네시아 현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어서요. 뭐 88% 정도가 다 이슬람을 믿고 있고 또 제가 가게 될 발리 현장은 80% 이상이 98% 정도가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내는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지고 길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도네시아 현장은 그렇게 막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는 현장은 못 돼요. 예, 오히려 신고해 버리면은 예, 뭐 여러 가지 좀 선교사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무작정 예수 믿으라고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그런 현장이고 거기에 발리 예원교회라고 우리 예원교회, 우리 서울 예원교회에 지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도 파송되어 있는 현장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저희가 성도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한 150명 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렘넌트까지 하면 200여 명의 렘넌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또 교회들도 있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자들도 있어서 크게 거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잡혀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또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지만 이 전도 선교는 내가 국내에서 예수님 전하면 전도 선교는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건 같은데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예수님 전하면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또 마음 담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또 잘 다녀와서 제가 또 풍성한 또 선교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9일 둘째 주기 때문에 2주차 말씀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축복과 확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확신. 네, 구원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는데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왕이면은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영향력도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축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를 줄여서 적고요. 1장 12절.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영접이란 단어 자체도 좀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를 영접하다라는 모셔드리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 모셔드리는 거 우리가 영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은 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모셔드리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하면은 뭔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뭔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보통 내 공로, 내 행위, 내 의, 내 열심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되는 비밀은 의외로 되게 심플해요. 예수 이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면 물론 좋죠. 예, 봉사도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이전에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굉장히 구원은 쉬운 거예요.
네, 근데 자칫하면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구원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예, 빠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축복이라는 것도 주시고 이왕이면은 확신인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솔직히 학교 가도 못 배워요. 교과서에도 없어요. 예, 병원 가도 그 어디에도 세상의 이론으로는 여러분들이 접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구원의 축복과 확신은 교회에서만이 말해주는 비밀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비밀을 말 안 해주면은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으면 이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모든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좀 편파적이야. 너무 이렇게 오직 예수 뭐 이거 띠두르고 막 불신종 예수 천당 막 이래 버리니까 사실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띠두르고 나서 막 예수 천당 불신종 꼭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수고하시는 건 알아.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조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분 좋은 문구는 아닌 거도 뭐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나 지옥 가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누구는 막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걸 띠로 굳이 지르고 조용한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 오 하면서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옛날에 막 집집마다 누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문 좀 열어보세요 막 물 좀 주세요 막 이런 게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부터가 문을 안 열어. 저부터가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 이렇게 보고서는 가세요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간다고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우리가 축호전다라고 해요. 축호전도 이렇게 집집마다 벨 누르면서 보고 이제는 그런 시대도 너무 이제는 안 먹히는 시대가 됐고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자 외치는 것도 굉장히 불신이 생기고 기분 나빠. 그것도 사실 잘 먹히지 않아요. 어느 시기 먹히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언께 오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준 그 인도자가 있잖아요.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 변화된 얘기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이런 부분이 좋았어 한번 가보자 결국은 다 관계 속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게 될 그 발리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길에 전도지 뿌리고 그러지 못해요. 결국은 다 관계돼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아 뭔가 예수 믿으면 비밀이 있나?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긴 있나? 사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만난 그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단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서로 인정해줘야지. 여기 진리가 있어. 진리라는 산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기독교라는 방법으로 난 걸어갈 거야. 그럼 너는 이제 천주교라는 방법으로 자전거 타고 와. 나는 불교라는 방법으로 지하철 타고 갈게.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각자 다양한 방법과 종교를 갖고 가는 방향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 진리는 하나요. 보통 이런 이론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딴 종교 욕하지 마. 봐봐. 천주교는 불교에 석가탄신 일단 현수막 걸어주고 또 불교에서는 또 연말 되면은 성당에다가 또 딱 현수막 걸어주고 서로 가가지고 법당 가서도 해주고 또 신부님은 이쪽 가서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유독 난리야? 근데 저는 여러분 되게 공감되시는 얘기 아니세요? 그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 저는 되게 이해가 돼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여러 개다. 예를 들어서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가 마스터키가 아닌데 이 열쇠 하나로 모든 집 문을 다 열 수 있어. 큰일 날 거예요. 아니면 암호. 암호로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 암호 하나로 다
다 열수 생각 보자. 정보 다 새 나갈 걸요. 진리는 사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가짜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독교에 대한 너무 편파적이야. 그래서 지금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모든 종교 다 인정해주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종교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어딘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설득하거나 협박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또 믿음을 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믿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라는 우리 기독교 보면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뭐 초교파도 있고 이런 교단이 되게 많아요. 한 150년 전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 미국에서 파송했던 그런 교단들에 따라서 장로교, 침례교 막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생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웨슬레라는 사람이 감리교를 만들었던 분인데 웨슬레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제 천사를 만난 거야. 자, 우리 감리교의 교인들이 천국에 몇 명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감리교에는 한 명도 안 왔는데요. 그래? 우리가 했더니 감리교 이 운동이 잘못된 거야. 그럼 장로교 교인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천국에. 글쎄요, 그 장로교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요. 그래? 아니, 그럼 천주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 왔습니까? 글쎄, 천주교인들도 들어온 사람이 없네요. 그럼 침례교는, 초교파는, 순복음파는 없어. 아니, 그럼 누가 천국 들어왔습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 침례교파, 감리교파 교인들이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 왔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예화예요. 꿈을 꿨던 이 굉장히 중요한 유한데 우리가 막 교파는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 굉장히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기독교를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교파다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파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만약에 다섯이야. 근데 다섯이면 한 배에서 나왔어도 기질이 달라. 그쵸? 예쁜 놈, 고집 센 놈, 공부 잘하는 놈, 또 연애에 관심 많은 놈 다 달라. 그처럼 우리가 이 교파라는 것도요.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공동체지만 굉장히 그 교단의 성격들은 달라요.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다양성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분열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이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단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예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우주 담임 목사님은 사당총신 합동 보수신학 하셨고요. 저기 부산의 수용로 교회의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나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 늘 영적 39세라 그러시는데 에라 모르겠다 말할라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79세신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목사님 항상 난 39세야 막 이러시는데 근육량 초과 얼마나 자기 관리 투철하시지 몰라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지런하고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앞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이 아파. 한 번은 기도해 줄 수 있어. 근데 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랑 힘 있게 딱 써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그다음에 에너지 빡 넣어줘야지. 우리 힘 다 빠져서 지금 힘 얻으려고 왔는데 강단이 맨날 골골해. 아, 그럼 같이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또 관리를 잘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님 출신이신데 사업 굉장히 잘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보통 목회자 코스가 사업 망해서 아이고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봬요. 나는 목사가 됐어야 됐냐 봬요. 이러면서 보통 막 두 손 들고 와서 되는데 목사님은 진짜 잘 나갈 때 하나의 음성 듣고 딱 오셔서 서울에서 개척하셨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또 지금도 저도 수영로교회 탐방 간 적이 있거든요. 거의 전설 같은 인물. 왜냐하면 1년에 100교 이상 간증을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왕이셨어요. 전설 같은 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도 좋고 인품 좋은 성도들이 많은 것도 좋고 시설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교가 1위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선교 대국 2위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우리가 막 교회가 썩었어, 한국 교회 썩었어, 막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세계 현장을 다녀보면 한국 교회가 그래도 보수 신앙이에요. 그래도 정통 신학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한국 선교사들만큼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하나님 우리 한국 기질을 쓰시는구나. 우리는 막 이게 있거든. 막 이 민족성 자체가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어느 나라 가도 살 수 있는 그 사계절을 갖고 있어서 어디 가도 한국인들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쓰시는구나. 교회가 썩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지금 막 말썽을 일으켜도 그래도 나가보면요. 해외는요. 굉장히 더 세계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유럽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문 많이 닫고 극장되고 술집되고 막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막 이상한 신비 들어와 있고 기독교인데 막 토속신앙이랑 섞여있어 아주 짬뽕이라니까요. 그래도 우리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진짜 수요 예배 신방 이게 없다니까요. 해외 나가보면 그게 뭐예요 이래 저한테. 신방이 뭐예요? 그리고 왜 헌금 아니에요? 그리고 왜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왜? 철저히 개인주의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가족들하고 여행 떠나고 목사도요 딱 한 주간 딱 여름 휴가 딱 받아버리면 국가 공무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어차피 월급 나오는데 뭐가 아쉬워. 그러니까 성도들 그렇게 뭐 악착같이 살필 그것도 없어요. 그냥 딱 각색 딱 옆에 교회 이용하시오. 딱 붙여놓고 떠나면 끝이라니까요. 저 체코 가서 봤어요.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해도 그래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보수 신앙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쓰시는구나 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중심에 우리 예원교회 또 정확한 전도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응답받기 시작하시면 제대로 왔구나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노력하면 거의 다 돼요. 웬만한 문제는 그리고 돈으로도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솔직히 돈으로 웬만한 건 다 통장에 돈 있으면 뭐 걱정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하나님 떠난 거죠. 이런 죄와 저주와 재앙 그리고 마귀 자식 마귀라는 영적 실체 우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되고 웬만하면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웬만하면 우리가 그래도 다 뚫고 살았잖아요. 웬만한 문제는. 근데 이거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에게 잡혀 있었던 문제구나. 요즘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렇게 병원 간판이 제일 많고 금쪽같은 내 새끼 같은 유능한 상담자들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와도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걸 제가 참 많이 봐요. 왜 의학은 발달하는데 끊임없이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은 급증하지? 이번 주도 제가 금쪽같은 내 새끼에 나왔던 아이 그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이번에 어떤 현장을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제가 이제 그 교육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할 때 현직 교사들이 오늘 무엇이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 프로그램 이제 찍었다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는요 행동이 어느 정도 바뀌어요. 그리고 애정 못 받던 애들이 애정도 받고 사랑도 해주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행동 수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모습은 되게 바뀐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궁금한 거야 나는. 저 모습이 카메라가 꺼졌을 때 며칠 돌아갈까? 며칠 유지될까? 근데 조금 부모가 신경 써주고 이러면은 조금 행동 수정은 돼. 사랑 받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근본적으로 물 떠난 물고기는 우리가 입보해줘도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행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돈, 건강을 누려야지 물 밖에서 주는 유기농 먹이는 물고기한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일단 물속 들어온 다음에 유기농 먹이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그 지느러미와 비닐도 빛나고 물속 들어올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진짜 시급하잖아요. 다 해결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죄라는 문제도 빨리 해결을 받으셔야 되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여러분들의 이 인생 자체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 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수면 위로 또 문제가 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의, 노력, 열심, 방법, 의로움, 선행 하나도 나쁜 단어 없어요,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데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이것으로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열어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막 티켓 끊어가지고 기차를 타도 서울 가야 되는 걸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거 탔어. 난 아침부터 열심히 옷 입고 막 마음 정갈하게 해서 막 머리 빗고 막 부지런 떨고 탔는데 방향이 안 맞아. 여러분 부산 가죠. 부산 가는 거 끊었으니까 서울을 갈 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과 열심으로는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선행, 열심, 방 이게 뭐가 나빠?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생각나세요?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너 착한데 왜 코로나 걸렸어? 착함은 중요한 거지만 코로나랑 착함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 열심히 가서 개근상 탔어도 저 뭐야 우등상 하나도 못 탔다고. 그거는요 열심히 다니는 거랑 공부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랑 구원받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냥 건물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제대로 영적 사실 알고 제대로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얻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 예수만 얘기하니 기독교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너무 세상에 뒤떨어진 발상 아니야?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만이 왜 우리는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구원자가 되고 싶어도 저는 조건이 안 돼. 능력이 안 돼요. 첫 번째, 구원자라면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영역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적인 능력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히 또 인간이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개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 개미 앞에 지금 포크레인이 와요. 개미야 피해 포크레인 와 너 죽어. 개미 못 알아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은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네를 구원하기 원해 너네를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시고 성경 그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셔서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개미였으면 개미로 맞췄겠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되거든요. 죽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게 말이 될까요? 야 내가 너 위해서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갚을게. 근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이라는 몸으로는 이 영적 실제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은 거로만 끝나면 예수 청년이 그냥 죽었어. 이거로 슬픈 스토리로 끝나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 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그러면서 죄는 없어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 부활하셔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공자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공자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돼요. 석가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만이 구원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최수정 목사, 최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 요거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만나게 해주고 죄는 깨끗이 씻어주고 사탄 마귀는 물리쳐주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안에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 참 선지자 사역, 참 제사장 사역, 참 왕 사역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 떠났을 때 만날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 역할이라 그러고, 제사장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참 왕이라는 것은 가짜 왕로로 타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단의 손이라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내 인생의 우아지고 저주재앙, 나와 상관없이 오는 모든 사단의 역사 속에 오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막 잘 믿어지고 막 예수님 너무 믿고 싶고, 제가 보니까 그런 눈치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영접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막 나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막 절절한.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제가 희망을 느끼는 건요, 여러분들이 웃어주셨다? 이거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갑자기 막 영접하자 그러면 나 빨리 막 빨리 해주세요. 이런 분 보통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 거예요. 근데 이런 분 있어요. 뭐, 아이고 막 예수 옛자도 끌어지 마셔. 듣기도 싫다. 천국과 지옥. 오케이 다 그래. 지옥 가볼래요.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오늘 영접은 힘들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면 웃어주셨다. 이거는요. 그래 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여자 목사가 떠드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게 있나 봬요. 하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처음부터 그러겠어.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영접할 건데요. 도둑은요. 내가 허락 안 해도요. 막 담 넘어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허락이 필요해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예수 안 믿을래요. 야 이거 계속 가면은 막 집에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간호. 야 예수 믿고 갑자기 우리 집에 우환이 생겼어. 아이고요. 다시 불교로 가야 되나 뼈. 막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가문에 이제 빛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꼴을 나는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요. 처음에는 조금 예수 믿고 없던 문제도 생길 수 있네. 이건 없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가 그냥 수면 위로 떠오른 것뿐인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땅속에 뿌리 내리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유교와 불교 문화 속에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우리 집은 불교라서 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교랑 유교 문화 아닌 분들 없을걸요. 우리 다 배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신앙은 1대1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 그리고 원래 인간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 물 떠난 물고기가 원래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원래 내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돈 들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떠났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사주팔자 운명 저주 재앙 질병 떠나가는 놀라운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자그마치 네 번 하셨어요. 저 매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질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모 떠나서 꼭 영적인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다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게 편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해결하는 게 우리 체질적으로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훨씬 편해.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럼 구원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도 이 영접기도 하고 나서 진짜 이분이요 평생을 불면증으로 사셨어요. 제대로 다리 뻗고 잔 적도 없고 늘 가위에 눌리고 늘 불면증 늘 악몽 맨날 조각잠 자다가 정말 예수 영접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잤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기 오셨던 85세 김덕순 할머니 지금은 벌써 한 9년 되셨어요. 한 8년 되셨다. 세가족으로 오셨는데요. 그 당시 85세 때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휘어가지고 오셨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 필 게 없어. 이게 영접하고 교육받고 가면서 인천 사시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허리가 펴졌어. 그래서 집에요. 이렇게 하고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이렇게 해서. 제가 메시지하고도 내가 놀랐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다 펴져서 갈지를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분은요, 이 영접 기도문 있죠. 좀 전에 했던 거를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는데, 목사님 보세요. 제가 외워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85세. 자, 우리 85세보다 많으신 어르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럼 다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어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 치유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아파도 또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요. 오늘 큰 사본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요 축복 뭐가 좋은데, 예수 영접했는데 뭐가 좋은데, 세 가지 신분이 주어지고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큰 사본에 보시면 세 가지 신분은 이제 성령, 아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이란 날 처음 살아요. 오늘도 이런 만남이 있어요. 이런 선택이 있어요. 이런 길을 가요. 이런 사람 만나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권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권세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근본 문제는 사탄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우리가 매여 있었죠. 이제는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자꾸 불안함과 내 마음에 자꾸 힘들게 만드는 땡땡땡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홍길동 이름으로 하면 큰일 나요. 대통령 이름으로 하면 큰일 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서로 감화감동 막 사랑하고 그것도 좋지만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전쟁터 같은 삶을 사시잖아요. 자, 멋진 군인은 전쟁터에서 빛을 발합니다. 진짜 멋진 현모양처는 가정이 위기였을 때 그때 빛을 발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권세기도 해야 돼요. 그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얻어 터지고 패전병처럼 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권세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꼬락서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천사가 동원돼요. 날개 달고 눈에 보이는 천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도우미로 붙여주셔요.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일과 중요한 만남 중요한 현장 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저를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배경이 나타나는 건 천국 시민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천국 시민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갈랑가 말랑가 모르겠네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는 티켓 딴 겁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권세는 여러분 안에 증인 삼으실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축복 주셨어. 반드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다섯 가지 약신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약신, 인도의 약신, 승리의 약신, 또 뒷장에 보시면 기도응답의 약신, 사제의 약신 이렇게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우리 집도 여기 좀 여기가 건물이 지금 기둥이 두 개 있어서 좀 보기가 불편하시죠.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은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기둥이라는 게 보면은 다섯 가지 확신이 있니 없니?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큰 확신 속에 믿으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셔야죠. 자, 저는 최수성 목사는 창피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 같고 어떤 날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할 것 같아. 어떤 날은 막 교회 땡땡이 친 날은 하나님이 나는 벌 줄 것 같고 저 믿음 좋은 목사님만 사랑할 것 같고 그 이 구원의 확신이 늘 너를 띄어 내 상태에 따라.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법적으로 결혼한 분이 아유 오늘은 부부싸움 했으니까 결혼 안 했나 비어. 오늘은 비가 오고 몸이 찌뿌둥하니까 결혼 안 했나 비어. 아니에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도요 여러분들의 컨디션 나로부터 기준을 잡으면 맨날 흔들려. 저는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교회로 탈출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막 안 믿어지고 막 체험도 하나도 없으니까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저는 탈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살렸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예수님 아까 영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의 척도가 나로 내 컨디션, 내 꼬락서니가 늘 구원의 척도예요. 내 상태가 불안전하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뭐 하나는 있었다, 없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땡땡이 치는 하나님 자녀. 오늘도 술, 담배가 여전히 좋은 하나님 자녀. 그냥 아직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 신분은 바뀌진 않아. 그냥 아직 내가 좀 연약할 뿐이지. 여러분 좀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뻔뻔하셔야 돼. 그리고 인도의 약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네 명철 지식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좀 중요한 결정, 중요한 만남,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좀 지도해 주세요. 할 말 좀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진짜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그리고 승리의 약신.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전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대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좀 감당치 못할 일이 있으면 두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피할 길을 주시던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승리하게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죠. 전에는 망하고 실패했다면 예수 안에서는 실패하지는 않으세요. 문제는 똑같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문제가 없고 이러지 않아요. 관속 들어갈 때까지 문제는 오지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감당할 능력도 공급받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절대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 약신, 그다음 기도응답의 약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아유 무대 같은 기도 하나 들어주시겠어 바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불신하고도 믿음이에요. 안 될 거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걸 하나님 들어주고 단순할수록 좋아요. 단순할 좋습니다. 사죄 약신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무슨 나를 천국까지 보내줘. 아이고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런 비교의식 열등과 죄책감에 눌리시면 안 돼. 사단은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네가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어. 네 집이 잘 됐어. 네 꼬락서니 한번 봐. 하나님이 보여? 너 무능하잖아. 맨날 사단은요 우리를요 계속 참소해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정말 자꾸 비교의식 열등감에 찌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뻔뻔하셔야 돼요. 그리워 나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쩌기요. 그렇게 뻔뻔하셔야 돼. 그러면 사지의식.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분명한 사죄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원하는데 편식하고 밥도 잘 안 먹어.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 내가 건강하게 먹으면은 몸도 성장하듯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라 믿음이라는 게 자라네. 어라 확신이라는 게 드네. 사람도 자꾸 만나서 사귀어보고
알다 보면 신뢰라는 게 생기듯이 이 확신 부분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예수가 확 믿어지고 확신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자꾸 말씀도 듣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생기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또 내가 체험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확신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사람은 25살까지 주어진 시간에 살고, 이게 무슨 스토리면요, 이건 실제로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예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 때 사람에게는 25년만 살게 만들었어. 그 소는 60년을 살게 만들었어. 소야, 너는 60년을 일하면서 살아라. 소가 음에 저는 30년만 살겠어요. 30년 반납. 그 다음에 이제 개한테, 개야, 너는 30년 살면서 집을 지켜. 음에 30년. 아니요, 저는 15년 반납이요. 어떻게 집 지키면서 15년 반납. 그 다음에 원숭이, 너는 30년 살면서 재롱더미에서 살아봐. 오, 저는 재롱더미에서 30년 힘들어요. 저는 15년. 그래서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그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25년. 인간이 25년이 너무 짧으니까 개랑 소랑 원숭이가 준 거 다 나한테 줬어. 해서 다 갖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85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대로 살고, 소가 버린 30년으로 55살까지 일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 후에 집을 보면서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잡으며 재롱 떨며 산다. 이거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 보통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되게 유한한 인생이에요. 다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냥 먹고 살다 가는 인본제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만남을 가져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7가지 축복 그리고 확신 말씀드렸어요. 예,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5가지 확신, 이렇게 해서 3, 4, 5 이렇게 딱 기억하셔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그대로 기도 나누기 기도문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여기 7가지 축복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정리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